멈춰! 이것을 멈추십시오! 멈춰라! 갑자기 웬 놀이동산이에요? 제가 틈틈이 오진심 씨 나온 드라마를 찾아봤는데 남자 주인공이 울적해하는 여자 주인공을 위로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 바로 바닷가와 놀이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 놀이동산으로 오면 두 배로 즐겁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더구나 이 놀이동산은 규모가 작은 대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는 장점까지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생각했고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줘서.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한순간에 모든 걸 극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차근차근 해봅시다. 제가 항상 오진심 씨 곁에서 힘이 돼주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 든든하네요. 오진심 씨! 괜찮아. 오진심 씨! 오진심 씨! 깜짝아요. 오진심 씨! 괜찮아요, 변호사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멈추십시오! 멈춰라! 손 한번 들어봐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정신 차려봐요! 괜찮아요? 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멈추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멈추십시오! 괜찮습니다. 오진심 씨. 변호사님, 놀이기구 무서워하는 줄 몰랐네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타본 거라 낯선 환경에 조금 긴장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응 중이기도 하고요. 오, 그럼 한 번 더 탈까요? 변호사님이 적응력도 높일 겸?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적응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무서웠던 거 맞잖아요. 그쵸? 아닙니다. 아니긴. 무서웠으면서. 무서운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 화났어요? 말투가 되게 까칠하신데? 변호사님 전매 특허 그 까칠한 말투 나왔어요. 전매 특허? 아니. 저 까칠하다는 얘기 처음 듣습니다. 다 뒤에서 하겠죠. 변호사님이 얼마나 까칠하신데.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까칠해서. 뭐 물론 지금은 세상 부드럽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변호사님 닮은 것 같아요. 닮았다니. 아, 예, 제가 배우 닮았다는 얘기는 종종 듣고. 고슴도치 닮았어요, 변호사님. 고슴도치요? 네, 고슴도치가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까칠하고 뾰족한데 알고 보면 귀여운. 변호사님이 그래요. 변호사님은 고슴도치예요. 네, 고슴도치. 어머, 솜사탕 맛 진짜 귀엽다. 봤어요? 네. 제가 금방 사오겠습니다. 어? 사장님, 예, 곰돌이 솜사탕 하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영업 시간이 끝났는데요. 네? 사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솜사탕이 누군가에겐 위로와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솜사탕이요? 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람이 불었던 그때가 화이팅! 고맙습니다. 오진심 씨! 죄송합니다. 어떡해. 아, 예린. 아깐 백꿈이었는데
사람이 됐어요. 제 실수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부딪힐 때 곰돌이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보호했더라면. 에이, 괜찮아요. 보니까 뒤통수는 안 묻었어요. 우리 뒤통수 뜯어먹어요. 변호사님도 먹어봐요. 아, 아. 오진심 씨. 어, 이게 뭐예요? 불꽃놀이? 네, 이것도 오진심 씨가 나온 드라마에서 팁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오면 꼭 불꽃놀이 하더라고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기대하십시오. 아, 이게 더러 한두 개씩 이렇게 불량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이제 되겠다, 그죠? 이런 불량 제품을 팔고 당장 소비자 공원에 민원 넣어야겠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아, 어, 예쁘다. 변호사님, 손해배상 청구는 밀어두고 우리 같이 불꽃놀이 구경해요. 저건 우리 불꽃이 아닌데. 우리가 보면 우리 불꽃이죠 뭐. 빨리 얼른요. 아, 예쁘다. 미안합니다, 오진심 씨. 네? 뭐가요? 오진심 씨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놀이기구는 제가 더 무서워하고, 꼭 드시고 싶다던 솜사탕도 엉망으로 만들고, 불꽃마저 모두 다 망친 것 같아서.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은 다들 오진심 씨를 즐겁게 해주던데. 난 드라마 속 그 어떤 장면보다 즐거웠는데? 왜냐하면 이번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왔으니까. 진짜 내 남자친구고 날 위한 마음도 진짜니까.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즐거웠어요, 정말. 나 변호사님이랑 함께라면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